자자, 다들 주목! 그동안 많이들 힘들었지? 드디어 우리 일을 짬 때릴 수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! 예! 자,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려봐. 안녕하십니까? 뿔 빨면서 일하고 싶은 나현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개처럼 일하겠습니다. 방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우리 팀원들도 소개해 줄게. 먼저 이쪽은 어린 나이에 벌써 과장이야. 일을 잘해. 근데 싸가지가 없어. 개처럼 일만 하는 AI 이동익 과장. 앞으로 뒤에서 욕 많이 하게 될 거야. 잘 부탁드립니다. 꺼져. 잘생겼죠. 우와, 초면인데 정말 싸가지가 없으시네요. 그리고 이쪽은 회사의 미래나 비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하루살이 월급 루팡 김소연 대리. 우와, 제 롤모델이십니다. 그리고 또 저쪽은 맨날 지각하면서 탈퇴근하고 머릿속에는 놀궁리밖에 안 하는 해고대상 1순위 강수연 대리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소연씨가 현영씨 맡아서 알려주고, 그리고 수연씨가 주호씨 맡아서 잘 알려줘. 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귀찮게 물어보지 마세요. 그럼 전 누구한테 물어보나요? 구글링에서 쳐보세요. 제가 구글에 입사했나요? 그럼 귀찮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보세요. 하루에 하나씩이요? 네, 오늘 질문 끝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선배님처럼 월급 루팡하고 싶은데 어떻게 꿀 빠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아, 꿀은 나만 빨아야 돼서 죄송해요. 같이 좀 빨면 안 될까요?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에요. 신입사원이 지금 출근을 한 거예요? 괜찮아. 자, 우리 팀의 마지막 신입사원 한 담자 우자 황태자님이에요. 황태자님이요? 응,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이야. 이번에 정식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오셨어. 개존잘, 진짜 왜 이렇게 잘생겼어? 개존잘, 얼굴 미쳤다. 잘생겼다. 저 하루도 안 쉬고 회사에 나가고 싶어졌어요. 저 이제 칼퇴 안 하고 다무님이랑 야근할게요. 저분 꼬시면 인생 개꿀 빠는 거 아닌가요? 그래도 신입사원인데 지금 출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? 다무씨는 말이 돼. 첫날부터 지각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페널티는 네가 받게 될 거야.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다무사원 제가 담당하겠습니다. 닥쳐! 내가 담당할 거야. 이런 개 거지 같은 회사. 그럼 나가. 못 나갑니다. 내가 어떻게 과장을 달았는데.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앉아. 이렇게 거지 같은 회사. 자, 그럼 오늘 신입사원들도 들어왔으니까 회식을 할 거야. 왜죠? 와이프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. 신입사원 회식은 아주 좋은 핑계야. 저 오늘 약속 있는데요. 취소해. 죄송한데 저는 오늘 제사가 있어서 참여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넌 가. 네. 와, 선배님 제사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. 완전 최고입니다. 존경합니다. 뭘 이 정도까지고 조상님들도 도와주시는 거지 뭐. 조상님 꿀 미쳤다. 자, 아무튼 오늘 신입사원 회장님 아들 한 다무님 외 두 명 찌끄레기들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던 일 다 미루고 당장 회식하러 갑시다! 예! 오! 첫날부터 개꿀?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갑니까? 참고로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...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!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. 자, 그럼 다들 회식하러 고고! 가시죠. 아니, 뭐 타고 오셨어? 에코스? 네.